안녕하세요. 오늘 늦잠 잤어요. 늦잠 자서 6시 반에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. 반팔 입고 나올 걸 점점 이제 무더위가 상큼상큼 다가오는데 여기는 사계포구에 왔어요. 여기 해변가 맨발 걷기가 제법 할만해요. 이렇게 모래들이 좀 곽지나 저기 협재처럼 부드럽진 않고 좀 모래알이 굵어서 지압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숙소를 제주도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 이렇게 싼 착한 가격에 처음 얻었어요. 물론 오빠 지인이고 오빠 선배고 죽어버린 내 동생, 사고로 떠난 내 동생의 친구가 관련된 펜션이긴 하지만 한 달에 보증금도 없이 월 65만원만 받더라고요. 원래는 한 75만원, 80만원 받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 동생인데 싸게 해줘야 된다고 이러면서 처음엔 안 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굳이 남들 받는 만큼 얼마 받느냐 그러니까 65만원 받는데요. 그래서 75만원 드렸더니 절대 안 받는 거예요. 그래서 65만원 드렸는데 그 건물 회장님 사모님이 그래도 연예인인데 좀 배려를 해주셨다고 하면서 커튼까지 다 그런 데는 좀 이렇게 청결하지 않잖아요. 커튼까지 모두 이불까지 빨아서 뽀송뽀송하게 다시 걸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, 참 좋은 사람들 많구나. 정말 안티김 부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부선이 팬들이 참 다양하게 계시구나. 70대 여사님이신데요. 너무 소녀처럼 그 야구 모자 쓰고 다니고 골프하시고 운동만 하시는 분인데 전 너무 놀랬어요. 좀 돈 많은 사모님이고 건물들도 많고 그래서 좀 냉정하겠지 했는데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커튼 세 개를 다 꺼내라고 해서 직접 사모님이 여사님이 다 빨아주셨대요. 별이는 힘들어서 지금 뻗었어요. 여긴 방파제고요. 저기 형제섬이 보이죠? 그래서 여러분 그 제주살이 이쪽에 즐기고 싶으신 분은 송악 리조트. 저기가 송악산이잖아요. 송악 리조트. 바로 한 50m만 걸어 나오면 이렇게 바다예요. 바다하고 전에 있었던 숙소하고 바로 뒤인데요. 제가 제주에서 좀 오랫동안 있어서 집 문제랑 이 수리를 해보려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실 그 제주 여행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박비가 가장 부담스럽잖아요. 더군다나 저는 이제 별이까지 있으니까 안 받아주는 데도 많고 그러는데 정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넓고요. 그리고 좀 낡았지만 필요한 것들 테이블, 식탁 뭐 제가 또 화장대 투닥투닥 만들었어요. 나중에 그 제가 임시로 만든 제 방도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여러분 송악 리조트 한 달 살이 강추합니다. 너무 싸죠? 월 65만원 주방시설 다 돼 있고요. 밥 해 먹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바닷가는 걸어서 1분이면은 송악산이나 이 산방산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아주 제가 옛날에 춘사영화제 서귀포에서 했을 때 제가 여우조연상 노미네이트 된 적이 있었거든요. 내 머릿속의 지우개로요. 그때 너무 좋은 리조트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배우들을 많이 소개하고 같이 1박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앞은 팔아버리고 바로 그 뒤에 새 동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 아셨죠? 제가 착한 정보 알려드리는 겁니다. 좋은 날 되세요. 저도 이제 견적 뽑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냥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그 측량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여러분
안녕히 계세요. Bye. Have a good day. 베리도, 베리야? 더워?